안녕하세요. 도술 대감님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23살 무인생, 여기 이제 앞에 뭐 저기 좋은 운하고도 이제 같이 맞물릴 수도 있는데, 27살 갑술생, 30살 신미생, 35 병인생, 38 개해생, 43살 무오생, 45 병진생, 47 갑인생, 50살 신해생, 그다음 53살 무신생, 57 갑진생, 62살 기해생, 65 병신생. 요분들이 상반기에는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우미 나고 싹이 이렇게 돋아나다가 요 하반기 되면 싹이 이제 훅 올라와서 잎이 달리고 이제 요런 사람이 이제 모든 일이 한순간에 막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차츰 이렇게 진짜 나무 심어놓으면 뭐 이게 싹도 나고 잎도 나고 해서 꽃도 나고 이제 열매도 맺듯이 이제 요분들은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우미 트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잎이 피어나고 이러면 이제 내년에는 꽃이 이제 열매가 맺어나고 상반기에 조금 주춤했던 사람도 요 하반기 괜찮고 여기에 아마 상반기에 좋은 사람들이 또 많이 끼어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좀 좋은 게 있어야지 하반기에 또 확 좋아지니까 그래서 요 거기에 같이 맞물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이런 이 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운 잡으라면 뭐 저기 뭐야 무당 선생님들은 뭐 해라 그러면 뭐 해가지고 운 잡으면 되는데 근데 운이란 게 그래요. 사람 눈에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으로서는 포기할 거 운이 들어왔으니까 더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그래 운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보자고 밀어붙이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인간의 힘으로 부족한 거는 정말로 이 운이란 게 그래요. 그냥 우리가 모르면 스쳐 지나가는 게 또 운이야. 그랬을 때 무슨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했을 때 운이 들어왔을 때 요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좋나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뭐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그건 또 이렇게 이렇게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은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면 오히려 훨씬 이득이지 손해볼 건 없으니까 꼭 권하고 싶어요. 모르고서 그냥 스치고 넘어갈 수 있거든.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 인간이 아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이거 놓쳐버려 흘러 지나가 버려 그럼 요거는 무조건 잡아라 그럼 그거 잡았을 때 그게 정말 운이고 좋은 일이 그걸로 인해서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인간은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을 놓쳐버려 아니면 그 건물을 놓쳐버려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운도 같이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라 그래서 사람의 느낌이나 빠른 사람들 있잖아 초기 그래 쉽게 말하면 초기 빠른 사람들 요거는 분명히 이게 나한테 운인 것 같아, 기회인 것 같아. 딱 잡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돌다리 두들기다가 운은 벌써 지나가 버린 거야, 다른 사람 손에. 운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 딴 사람이 낚아채갈 수가 있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선생님들한테 의논해서 요걸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역을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그 운이 나한테 오니 오는 거지 안 그러면 스쳐 지나간다, 운도. 내가 쌍둥이 점을 봤어 얼마 전에 언니가 먼저 와서 점을 봤어 근데 너무 사주 괜찮은 거야 넌 정말 사주 괜찮다 자기 쌍둥이 동생이 있대 근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온대 그래서 이틀인가 있다가 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 왔는데 같은 쌍둥인데도 사주가 하늘과 땅인 거야 같은 쌍둥인데도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어 이 같은 쌍둥인데도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운이란 게 같은 띠 같은 나이래도 이게 사주에 그건 우리는 모르지 우리 몰라 우리 할아버지들 얘기해 주시니까 알지 그 같은 쌍둥이가 그렇게 바닥을 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보면 같은 띠 같은 나이래도 같은 삼재래도 어떤 사람은 악삼재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복삼재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이 따라 뭐 띠 따라 이게 아니야 사람은 그게 다 틀리더라고 쌍둥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띠래도 이게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아는 걸 이제 알려면 그거는 천상 신령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할머니가 전해주는 말을 이제 제대로 전달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정말 같은 삼재래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냥 뭐 포괄적으로 뭐 올해는 못 뛰가 악삼재라더라 못 뛰가 뭐 북삼재라더라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